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주차장 문제도 힘드시다고 들었어요. 유영아 후보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챙겨드리고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주차장을 하시는 데 있는데 근려 비용이 이번에 들어가서 챙겨서 대표님 선물로 근데 뭐 맞으면 해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믿는 동지예요. 저희가 5년 전 영상 정말 어렵게 찾았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의 과거 2년 목소리 들어봤는데요. 이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. 박준 변호사, 이종훈 실장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먼저 저 두 사람의 인연 얘기로 시작한 게 저 법원에서 재산 동결한 거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박준 변호사님. 네. 그 전에 저 유주영화 변호사가 이 재산 동결했는데 30억 수표를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했단 말이죠. 여러 가지 아마 좀 생각이 고민이 좀 있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변호사들이 징계를 했어요. 추진 보전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영화 변호사가 이 돈을 빼돌렸고 그런 게 아닌가 진정을 제기해서 변호사협회에서 막 진정을 하면 변호사협회는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서 제명이나 정직을 내리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그런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닌가. 또 굳이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가 30억 상당히 많은 거고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설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피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다시 돌려보낸 반환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예. 이 소식 같이 짚어주셔서 허성부 소장 잘하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반갑습니다. 예. 네, 이종구 실장님 저도 예. 이어받아서 질문을 좀 드리면 네네. 사실 서울 변호사회에다 진정서를 마구 넣었었잖아요. 네네. 이게 좀 유영하 변호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. 저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두 번째 해석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. 가령 직전 그러니까 이 추징 보전하기 직전에 이거 돌려줬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안 돌려주면 어떤 사태가 발발하겠는가 압수수색이 들어가거나 해서 뭐 그 실제로 집을 뭐 압수수색을 했을 때 뭐 금고에 또 다른 어떤 그런 뭐 재산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또 다른 현금 자산이라든지 또 다른 것들이 그 나올 것을 두려워해서 미리 이렇게 그냥 돌려준 것이다.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약간 좀 허술해요. 왜 허술하냐면 일단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 모든 패턴은 뭐죠? 현금으로만 움직입니다. 현금 이외에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처음으로 수표예요. 장당 1억짜리 30장의 어떤 수표로 던졌단 말이죠. 그렇다면 이 수표를 돌려주면 이 수표는 어떻게든 추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다시 돌려줬을 리는 없어요. 그리고 자기 집에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에 사실 그런 것들은 다 빼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일단은 뭐 추정입니다만. 네네, 그렇죠. 이 추정입니다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허점이 많다. 이렇게 추정하는 것도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. 근데 현금 10억 추징 거기서 빠진 거는 안 돌려줬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집을 팔할 때 60억 정도를 받고 팔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집을 살 때 내곡동에 28억에 샀습니다. 그럼 취등록세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 텐데 실제 이 수표 30억과 현금 10억 이렇게 되면 40억이 지금 남지 않습니까? 그러면 돈의 액수가 벌써 몇 억이 차이가 납니다. 그렇죠.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집한 그 잔액만 남은 것인가 할 때 이제 다른 돈도 조금 더 섞여 있지 않는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. 더군다나 현금 10억은 지금 돌려주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? 현금은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돈이라서 이게 조금 더 우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. 방금 이종근 실장님께서는 뭐 과연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됐을까 수표이기 때문에 추적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표 30억은 추적이 가능하지만 현금은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고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이런 것도 변호사가 할 역할은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입니다. 예. 예, 박 변호사님 어쨌든 이제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요청했고 이제 법원이 받아들였잖아요. 네. 이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돈은 저희가 어떻게 행방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? 이제 추징 보전 명령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 돈 자체가 국고로 바로 환수되는 게 아니고요. 형이 만약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게 가압류 상태라고
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팔지 못하고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. 그때 국가가 가져갈 수 있는 거고, 다만 지금 30억은 새로 계좌에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추징 보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예. 검찰 입장에서는 새로 입금된 30억도 법원에 추가로 추징 보전을 할 청구를 할 그런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저희가 5년 전 영상 정말 어렵게 찾았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의 과거 2년 목소리 들어봤는데요. 이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. 박준 변호사, 이종훈 실장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먼저 저 두 사람의 인연 얘기를 시작한 게 저 법원에서 재산 동결한 거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박준 변호사님. 네. 그 전에 저 유주영아 변호사가 이 재산 동결했는데 30억 수표를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했단 말이죠. 여러 가지 아마 좀 생각이 고민이 좀 있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변호사들이 징계했어요. 추징 보전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영아 변호사가 이 돈을 빼돌렸고 그런 게 아닌가 진정을 제기해서 변호사협회에서 막 진정을 하면 변호사협회는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서 제명이나 정직을 내리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그런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닌가. 또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주차장 문제도 지금 신주시장을 들었어요. 유영아 후보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챙겨드리고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주차장 하시는 데 있는데 근려 비용이 근데 뭐 말씀 해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빚는 동지예요. 일각에서는 뭐 추정입니다만. 네네, 이 추정입니다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헛정이 많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도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. 근데 현금 10억 추징 거기서 빠진 거는 안 돌려줬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집을 팔할 때 60억 정도를 받고 팔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집을 살 때 내곡동에 28억에 샀습니다. 그럼 취등록세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 텐데 실제 이 수표 30억과 현금 10억. 이렇게 되면 40억이 지금 남지 않습니까? 그러면 돈의 액수가 벌써 몇 억이 차이가 납니다. 그렇죠.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집한 그 잔액만 남은 것인가 할 때 이제 다른 돈도 조금 더 섞여 있지 않는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. 더군다나 현금 10억은 지금 돌려주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? 현금은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돈이라서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. 방금 이종근 실장님께서는 물 뭐 압수수색을 했을 때 뭐 금고에 또 다른 어떤 그런 뭐 재산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또 다른 현금 자산이라든지 또 다른 것들이 그 나올 것을 두려워해서 미리 이렇게 그냥 돌려준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약간 좀 허술해요. 왜 허술하냐면 일단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 모든 패턴은 뭐죠? 현금으로만 움직입니다. 현금 이외에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처음으로 수표예요. 장당 1억짜리 30장의 어떤 수표로 던졌단 말이죠. 그렇다면 이 수표를 돌려주면 이 수표는 어떻게든 추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다시 돌려줬을 리는 없어요. 그리고 자기 집에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에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빼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니까 굳이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가 30억 상당히 많은 거고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설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피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다시 돌려보낸 반환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예. 이 소식 같이 짚어주기 위해서 허성문 소장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반갑습니다. 예. 네, 이종구 실장님 저도 네. 이어받아서 질문을 좀 드리면 네네. 사실 서울 변호사회에다 진정서를 마구 넣었었잖아요. 네네. 이게 좀 유영하 변호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. 저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두 번째 해석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. 가령 직전 그러니까 이 추징 보전하기 직전에 이거 돌려줬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안 돌려주면 어떤 사태가 발발하겠는가? 압수수색이 들어가거나 해서 뭐 그 실제로